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연,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3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올해 토끼해,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운세가 나쁜 운세는 아닌데, 그래도 매사는 좀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급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사람 믿고 움직인다든지, 남의 말 들어갖고는 내가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판단해서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인간풍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달을 특별하게 조심하지 않고, 1년 12달 될수 있으면 사람 조심, 금전 조심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3월 달에는, 그래도 약간의 인간풍파가 따라올 수 있고, 인연으로, 부부간으로 또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나 내가 영업사업,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 괜히 사람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고, 괜히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5살 기묘생 분들, 25살 기묘생 분들이 금전의 운은 들어와 있지만 인연으로 또 이렇게 사람으로 약간 부딪히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쁜 만남 같기보다는 약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 풍파가 찾아오고, 내가 누구를 사귀면서 또 괜히 양다리가 될수 있고, 겹으로 될수 있고, 그래서 괜히 구설수도 찾아오고, 망신수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 찾아왔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날수 있고, 망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의 운은 들어있고, 다른 일 쪽으로는 내가 열심히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 있겠고, 또 새로운 변화, 변동, 새롭게 취업이라든지 직장의 변화라든지 움직임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구설 아니면 인연으로 약간 다툼이나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기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정묘생 분들. 37살 정묘생 분들이 성격이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성격 때문에 괜히 사람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요 3월 달에는 사람들하고 직장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영업사업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내가 전문직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예체능계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 현명하게 움직이셔야지,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고, 내가 바른 말로 내가 사람들한테 직선적으로 말을 했다가는 조금은 손해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서의 운은 찾아올 수 있지만 문서를 잡고 놓고 가시는 것도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37살 정묘생 분들이 성지운은 들어오지만 내가 문서를 잘못 잡아놓고 괜히 근심이 찾아올 수 있고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7살 토끼띠 여러분들, 사람 조심도 하지만 문서 잡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변화, 변동, 인간 구설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사람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조심하면서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생각하시고, 3월 달에는 매사를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펴보시고 반듯하게 움직이셔야지 내가 조금 실수를 하든가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던 것 같다 나한테 큰 피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37살 토끼띠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일찍 결혼해서 어린 자손이 있으신 분들, 부부간에 소리도 날수 있고 어린 자손으로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사 좀잘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49살 을묘생 분들. 49살 을묘생 분들이 올해는 대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기도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액맥이라도 하시든가, 아니면 방생 기도라도 하시든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 조금 움직이셔야지 올해 아홉수가 내 몸수도 조금 힘들 수고, 금전도 들어오는 금전보다는 나가는 금전이 많아서 조금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세고, 내가 차곡차곡 금전이 모이고 일이 진행형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고인물같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내 몸수도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같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 49수, 이게 9수가 9성주가 돌면서 내가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3월 달에 직장의 변화를 주고 내가 움직이려고 생각했다 괜히 직장이
공백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뭐 사업을 시작을 하시든가, 새롭게 다른 업을 바꾸시든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하시든가, 투기를 하시든가,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도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일을 벌리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지, 요 9수에, 특히 요 3월 달에 내가 변화, 변동, 움직임을 줬다가는 내가 좀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수로도 조금 넉넉하기보다는 조금 짜임새 있게 움직이고, 나가는 금전 요거 잘 체크해서 움직이셔야지 3월 달에 조금 뻑뻑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를 뭐 금전 출납이라든지 인간사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아니면 영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그냥 기분대로 움직이시고 그때그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셔야 손해가 안 따라오고 나한테 큰 피해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49살 토끼띠분들은 우리 3월 달에 특별히 각별히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1살 개묘생 분들, 3월 달 운에는 하던 일도 조금은 주춤하신데 소리 하겠어요. 그렇지만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신다 그래도 변화, 변동 준다고 해서 내가 속 시원한 꼴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출납도 조금 조심하시고 투자, 투기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문서를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요 3월 달 기운에 우리 토끼띠 분들이 썩 좋은 일보다는 약간 구설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일을 시작하는 거나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새롭게 벌리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61살 개묘생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 새로운 인연의 끈이 굉장히 높게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는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운은 있어도 내가 금전수 변화, 변동,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문서를 놓고 사고 하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73살 신묘생 분들. 73살 신묘생 분들은 3월 달에 몸수 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대소사라든지 어디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도 꼭 참석하셨다간 탈이 날수 있고 내가 집을 수리한다든지 변화를 준다든지 문서에 이동을 준다든지 그래도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73살 토끼띠 여러분들은 내가 문서에 변화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어디 집안에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먼길 여행 가는 것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주위의 사람, 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뭐 주위의 사람 모임 때문에, 또 어느 내가 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도 괜히 구설이 따라오고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설레 기설레 요거 조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화, 변동, 움직임에서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손으로 근심이 있던 거는 해결되는 수에 있고 자손으로는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지만 나는 각별히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여러분들이 3월달 기운에는 운이 높게 드는 것보다도 내가 괜히 사람 때문에 약간은 풍파, 구설이 찾아올 수 있고 괜히 금전으로 움직이면서 약간은 조금 풍파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투기하는 거 피해 주시고 3월달 기운에는 내가 뭐든지 역할 새롭게 움직이고 시작하시는 거 조금 주춤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사를 계획대로 계획 세워놓고 철저하게 움직이셔야지 우리 토끼띠 분들이 기분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인간곤욕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 매 순간순간 기분대로 움직였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아차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